강일수 감독님, 신세경 씨, 차은우 씨, 박기훈 씨, 이진우 씨, 박지현 씨 순입니다. 네, 이 신입사가 구혜령에 대한 관심이 이만큼 뜨겁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는데요. 강일수 감독님부터 네 참석해 주신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저기 이름표가 보이게.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입사원 구혜령 출자 강일수 감독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배우분들 또한 맡은 역할과 함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구혜령에서 구혜령 역할 맡은 신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타팅 우리 감독님께서 공손하게 끊어주셔서. 네, 우리 은호 씨도. 네, 안녕하세요. 신입사관 구혜령에서 도원대군 1인 역을 맡은 차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인 역은 차은우 씨. 네, 안녕하십니까. 이진 역할에 박규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민우원 역할을 맡은 이지훈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지현 씨. 안녕하세요. 송사의 역할의 박지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공동 인터뷰에 앞서 우리 감독님께서 신입사가 네네네, 편하게. 안내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드라마는 19세기 초 과거를 통과한 구혜령을 비롯한 4명의 여인들이 동굴로 들어가서 사관으로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조선사회는 여자가 과거를 볼 수도 없고 당연히 관직에 오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한 명의 지혜로운 왕세자의 노력으로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그리고 이제 네 명의 여인들에게 그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첫 기획은 한 7, 8년 전 중종실록에 나오는 기록에서 출발했는데요. 중종실록 14년 저기 동지사 김한국이 중종에게 여사를 제안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중종은 반정을 통해서 왕위에 오른 인물이라 사실 왕권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왕을 이제 억압하기 위해서 압박하기 위해서 여사 제도를 제안했는데 중종은 요즘 여인들은 그를 모른다 등등의 핑계로 이 여사 제도를 여사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때 저 여사 제도가 조선에 실시 시행이 되었으면 재밌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19세기를 배경으로 한 것은 19세기는 조선이 이제 거의 암흑기로 들어가는 100년의 암흑기로 들어가는 이제 시작이라 이 시기에 좀 조선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젊은 사람들이 바깥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고 서양의 어떤 기술 문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자기 삶을 살았으면 조선이 좀 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이제 출발이 이 여사라는 어떤 새로운 컨셉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드라마는 조선의 젊은 여자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드라마 전체 내용을 다 말씀하시는 줄 알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19세기 왕세자의 노력. 네, 인상을 깊게 네 들렸습니다. 너무 진짜 중고등학교 때 역사 수업을 받는 느낌으로 경청을 해서 들었던 네, 너무 감사합니다.